지난 8월 21일 애터미 태국 법인의 그랜드 오프닝과 함께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애터미의 수장 박한길 회장님과 애터미 경제연구소장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미리 준비한 2,000석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는 애터미 태국 법인의 성공적인 자리매김 기원과 함께 마스터즈 승급식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승급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태국 법인에서 앞으로 더 많은 마스터즈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터미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많은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세계 각지에서 후원 활동을 하시며 애터미를 전파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태국에서 사업 진행을 할 때 유의하실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태국은 외국인의 노동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의 업무나 세미나 활동 등은 모두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며 방문 목적을 휴가나 친지 방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품의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만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150만 원이 넘는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용도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 대부분 단속돼 압수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으니 입국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국은 회사법, 세무법 등이 엄격하고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주의가 강한 태국의 법 때문에 처음 현지 생활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태국 법인 밴드를 통해 태국 관련 사업 안내를 숙지한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애터미 회원님들, 태국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애터미가 공식 SNS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애터미의 기업 정보는 물론 제품 정보와 신제품 소식, 해외 글로벌 법인 소식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의 소식을 보다 발빠르게 전달하게 될 애터미의 공식 SNS.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3개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골뱅이 애터미 언더바 오피셜로, 카카오스토리는 골뱅이 애터미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애터미와 회원들 간의 소통의 공간이 될 애터미 공식 SNS.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애터미 뽑아쓰는 수세미가 출시됐습니다. 뽑아쓰는 수세미는 신개념 위생 수세미로 한 장씩 뽑아서 2-3일 정도 사용 후 버리는 수세미인데요. 초극세사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탁월한 닦임성을 가진 것은 물론 100% 소수성인 PP 소재의 특성상 자체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의 우려가 없는 위생적인 제품으로 유해물질 불검출 시험까지 완료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세균의 온상인 수세미. 이제 애터미 뽑아쓰는 수세미로 세균과 위생 모두 잡으세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출시와 함께 SNS 이벤트를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은 뒤 본인 SNS에 업로드하면 참여 완료. 사진과 함께 애터미 앱솔루트 해시태그는 필수겠죠. 채널별로 한 명을 선정.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한 세트를 드리고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2일부터 8주간 진행됐던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가 드디어 최종 실측에 들어갔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최종 실측. 최초 체중 대비 가장 많은 감량을 하신 남녀 한 명씩을 선정해 비율 감량왕 타이틀과 함께 상금과 상품을. 센터 소속 인원들의 평균 감량 킬로그램이 가장 높은 센터에게는 순위에 따라 슬림바디 쉐이크와 보이차 세트를 차등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8주간의 다이어트 챌린지에 쉬지 않고 도전한 회원을 위한 깜짝 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승자가 발표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